저희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롯데월드 코스 끝났고 롯데월드 파워 끝났으니까 다음 코스로 영화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기다려주세요. 윤혜지 오빠. 야, 영화관이야. 처음이에요. 그지? 어. 우와. 이게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은 맛이 없는 거 아니었구나. 교촌은 이게 오리지널이야. 왜? 자, 그럼 같이 이 교촌 치킨을 먹으면서 오늘 봤던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야, 먹방다, 먹방. 먹방 리뷰. 제가 아마 그 인천에서 아마 그 영상 썼겠지만은 이틀 전에 교촌에 있는 허니콤보를 한번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네. 그때 미호가 먹어보고 교촌에 반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와, 교촌 오리지널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미호, 우선 오늘 데이트 어땠어? 진짜 재밌었어. 네. 진짜. 근데 얼음 돼서 놀이공원 가는 것도 좋네. 여유롭게. 네. 이것도 타자, 이것도 타자, 이것도 타자. 그런 아니라. 네. 분위기 좋네. 아, 이거 될까? 그런 느낌. 너무 재밌었어요. 스카이 브릿지는 어떠세요? 아, 스카이 브릿지는 뭐. 아니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을 줄 몰랐어. 진짜 계속 여기서 있고 싶었어. 롯데타워 위에 가는 엘베다 탔잖아. 이후에 영상 봐서. 아. 이번에 제가 그런 게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영상은 안 찍었다가 도중에 이렇게 서둘러서 찍어서 끝부분만 살짝 제가 썼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제가 찍었어도 안 쓸 것 같아요. 일부러 음짱TV에서 안 쓰고 그냥 직접 이거는 느껴보셔야 감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연출에 진짜 어느 분이 이거를 연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대박. 한국에서 처음 본 영화는 어땠나요? 아, 진짜 좋았어요. 아니 일단 옆에서 봤잖아. 유혜진상이 약간 이렇게 귀엽다거나 그런 중요한 장면에 나올 때마다 미호가 너무 귀여워. 아니 처음부터 귀여웠어. 보니까 드디어 나와서 그런 느낌. 그치? 영화 전체적으로는 어땠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새는 너만 해야 될게 김희선상? 아니 야크맨. 와, 자, 이령. 이령 생각하는 거는 제 이름은 이령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었어. 와, 제 이름 이령 하면 와 너무 좋은데 그런 느낌. 그치? 그래, 극 중에서 이력 씨. 아, 너무 좋아. 근데 배우도 많이 나왔잖아. 와, 진짜 와 특별 출연으로 나오신 분들이 와 너무 쟁쟁하시더라고요. 미호도 거의 대부분 아시는 배우가 많이 나왔지. 모르는 배우님이 적은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응. 우선 이 감독님은 이한? 이한? 오 이름 봤어? 어. 뭔가 두 글자니까 뭔가 기억이 있었어. 맞아 맞아. 이한 감독님. 이한. 미호랑 같이 본 거는 완득이. 네. 윤석 유. 아 김윤석상. 김윤석상. 아고 유엔상. 그거. 게다가 플러스로 각본이 하타치랑 극한 직업.
오, 완전 코미디다. 이 두 가지를 연출한 이병헌 감독님이 각본을 썼어. 게다가 지금 말한 대로 배우분들이 정말 쟁쟁한 배우분들이 나오셨으니까 나도 정말 재밌게 봤어. 근데 뭔가 특별 출연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진짜 유명한 배우님도 많았잖아. 맞아 맞아. 이거 재밌었어. 맞아. 어, 이거만이야? 그럼. 그런 배우분들이 나올 때마다 미호 그런 배우분들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이모님이지.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해진 오빠랑 최근에 너무 좋은 여배우님 이모님 배우 이름이 뭐예요? 염혜랑 배우님. 이거도 금 콜라보. 금 콜라보? 극 중에서 한 세 번 정도 씬이 있었는데 약국 씬이 있었는데 재밌었지. 너무 좋은 씬이었어. 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또 누구 기억나? 그 다음은 마케이지. 오 맞죠 맞아요. 오 맞아 맞아. 그치. 우와. 머리도 있었고 그 캐라도 다르니까. 마케이지. 마케이지. 마케이지 맞지 그런 느낌 계속 하고 있어서. 아 진짜. 아 처음 봤을 때 몰랐구나. 아니 처음 봤을 때 아 마케이지다. 근데 아니 마케이지 그런 거였어. 마케이지 엄소시였어. 부자들. 부자들. 나 여배우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처음 봤을 거야. 한국의 뭐 3대 미녀 그런 식으로 불렸던 그런 분이야. 유민상이 로맨틱 코미디를 한다고 했을 때 상대역이 누굴까?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와, 설마니 김희선상이었다는 건 신기했어. 그 외에는 또 기억나는 사람 없어? 인상에 많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씬이었는데 수리남에서 하정우상의 친구? 아! 이름이 몰라서 유해진 오빠가 그렇게 하는 씬 너무 재밌었어. 근데 여기서도 아는 배우님이니까 재밌었어. 하긴 다른 영화에서는 본 적 없는 조합이네. DB도 맞네? 맞아 맞아 맞아. 그 다음에는 이거지. 그 아빠 이거 이거는 너무 진짜 놀랐어. 솔직히 백미러로 요거 나왔을 때는 잘 몰랐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잖아. 이 이름 기억나? 이름은 몰라. 뭐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 기타초세노 강철비? 강철비, 네. 강철비. 네. 강철비 외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그리고 아수라. 아수라다! 아수라다, 아수라. 더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조금이었어. 맞아 맞아. 이것도 재밌었어. 끝까지 갔으면 정우성상이랑 유인진상이 싸웠을 건데. 진짜. 자, 그 외에도 정말 모든 배우님들이 흥정 TV에서 다뤘던 작품에 나왔던 분들이어서 모여서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마지막으로 기억이 남는 장면 하나만. 하나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했는데. 많이 있어. 어떡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다영 마지막에 고백하는 씬. 뭐 그것 때문에 이름 바꾸고 싶다고 생각. 아 이거는 제거지. 다연하지. 유진상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고백을 하는 씬을 내가 볼 줄이야. 진짜 이름 바꾸고 싶어 아니라 한국에서 쓰는 이름인 이거 쓰고 싶어라고 생각했었어. 니와테요. 다른 씬 다 많이 있는데. 인상적인 건 유해진 오빠가 그 남편 얘기 할 때 죽이고 싶어요라고 말했잖아. 그때 얼굴 진짜 락키. 락키가 나와서 우와 락키다 같다. 혼자서 락키다 락키. 회사의 동료? 머리. 머리.
데려는 음식도 너무 쓰잖아. 그러니까 와 조금 럭키 같은 느낌 있네 라고 생각했어. 너무 좋았어. 와 미호의 인생 영화가 또 거기에 또 들어있었네. 미호 그러면 이 영화 또 일본에 들어오면 보겠네. 아우 당연하지. 지금은 너무 처음 영화인데 아직 다 몰랐잖아. 그래 이번에 그래 자막도 없이 봤는데 근데 미호 거의 뭐 대부분 알아들었잖아. 오 이 영화는 어려운 영화 아니기 때문에 오 거의 알았어. 근데 이제 일본에 오면은 자막도 달리니까 그 버전으로도 한 번 더 보고 보고 싶어요. 안 끝나 괜찮아. 다른 배우 나왔던 배우 많이 있었어. 임시완 배우님도 있었잖아. 임시완 선 나오니까 놀랐어. 맞아 머리도 길었어. 그것도 포함해서 특별 출연 배우분들은 진짜 다 나왔어. 진짜 정말 진짜 기억에 남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은 지금 말했듯이 특별 출연 하신 분들이 나온 장면은 다 놀랐고 가장 인상에 남은 걸로 치자면은 임시완상이 고하성상한테 프로포즈하잖아. 근데 그 옆에서 이윤상이랑 김인수상이 둘이서 또 따로 화해도 하고 일이 잘 풀리잖아. 그 뭔가 그 장면이 뭔가 웃겼어. 그런 부분이 이병헌 각본가님 여기서는 이병헌 각본가님이 뭐 특기지 약간 오프비트로 이렇게 엇갈리게 웃기게 하는 그런 걸 잘하시니까 뭐 영화 내내 그런 개그였지. 코미디 요소 있는 씬 더 재밌었어. 조금 아쉬운 거는 유해진 오빠가 많이 말했잖아. 농담? 농담이 조금 어려웠어. 아 그지. 근데 그것도 번역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해. 아 진짜 그대로 번역을 해도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 그런 거는. 아. 예전에 그 왜 우영우 봤을 때 우영우에서 나오는 그런 재밌는 농담을 일본으로 아예 그냥 바꿔가지고 나왔었잖아. 그런 것처럼 어쩌면은 아예 다른 농담을 자막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뭐 100% 미호가 이해한 건 아니지만은 점수로 따지면은 몇 점이야? 와 아 근데 이거는 결정하고 있어. 오! 나 점수는 4.5. 오! 그런데 아마 일본어 자막 있으면 6.5는 넌 끝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만점이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영화 만들어주신 분들 다 진짜 감사. DVD 사고 싶어. 럭키랑 다짜지근해. 미호의 인생 영화. 인생 영화지. 자막 없는데 그렇게 재밌고 행복해 볼 수 있는 영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처음에 영화관에서 보는 것도 재밌고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었어. 정말 이 타이밍에 여행에 와서 또 이 타이밍에 이 영화가 개봉을 했다는 게 기적이지. 아니 아니 운명이지. 네, 여러분 운명이었어. 응정 저의 달짝지근해의 점수는 3점입니다. 오 어 정말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 나는 딱 그 정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데 재밌는 씬에서 다른 사람 우는 목소리 듣는 것도 좋았어. 아, 특히 이번에 그 같이 보신 분들이 약간 연령대도 조금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정말 웃을 때 확실하게 웃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 이런 영화 보기에는 좋았었어. 자 오늘로 여행 6일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하나가 다시 합류해서 같이 또 재밌게 여행할 테니까요. 저희의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요. 아동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두 분 이제
주세요.